네, 안녕하세요. 미니멀 TV의 상큼한 포미면입니다. 오늘은 5분 안에 끝내는 욕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욕실 안에 문을 닫고 촬영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울릴 수 있는 그 점 양해해 주세요.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트리트먼트 하고 약간 정도 이렇게 놔둬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보통 욕실 청소를 끝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미니멀한 살림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설거지할 때는 주방 세제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세미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노란색은 세면대와 수도꼭지를 닦는 용이고요. 분홍색은 변기를 닦는 용입니다. 샤워기 물을 뜨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도 이렇게 물을 다 적셔주시는 거예요. 이쪽 샤워기 변기도 다 물을 뿌려주세요. 컵마다도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뿌려주셨죠? 물을 다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주방세제 이렇게 짜주세요. 이렇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거울부터 닦을게요. 이번엔 세면대 닦을게요. 이렇게 수전 부분도 사실 물때 봐요. 매일 이렇게 닦으면 물때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 그냥 슥슥슥슥 편하게 막 빡빡할 필요도 없고요. 살짝살짝 해주시면 돼요. 샤워기 수전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뭐 찌든 때나 물때 같은 게 생기지 않고 샤워기 여기 부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변기용 수세미요. 장갑을 사용해 주세요. 지금 핸드폰 들고 있어가지고요. 맨손으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묻혀주시고 여기 번개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겉면도 닦아주시고 여기도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사이도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아기 이제 아기가 같이 사용을 하니까 아기 변기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렇게 앞에 뒤에다 닦아주세요. 이게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닦으면 사실 변기가 지저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저분해질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여기 변기 속도 닦아야 되잖아요. 이거 변기용 소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닦듯이 이게 뭐 가끔 가다가 하면은 되게 지저분하지만 사실 이렇게 매일 속도 몇 번씩만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정말 힘들지도 않고 편해요. 자, 거울부터 뿌려주세요. 이렇게 잘 뿌려주시고 세면대도 뿌려주세요. 이렇게 샤워기 켜주세요. 비누칠 한 번 짠! 그리고 여기 아까 샤워기 좀 됐죠?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아기 변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뿌려주시고 아까 위에다가 닦았잖아요. 이렇게 물만 뿌려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욕실은 항상 물기가 많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거울 깨끗이 닦았잖아요. 이거 샤워하고 다 쓴 수건 있잖아요. 그 수건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요. 닦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전 부분 남은 부분 이렇게 물기를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고 나면 여기 아래 물이 정말 많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꼭 닦아줘요. 이렇게 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닦아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그리고 약간 여기 벽면에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닦아주세요. 여기 다 곰팡이 생길 수 있거든요. 거울도 깨끗하죠. 거울을 닦는 방법으로 린스 같은 게 많이 방송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린스를 쓰시는 분은 그걸 사용하면 좋지만 주방세제는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세제를 이용해도 정말 매일 닦으면 뭐 물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수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샤워나 머리를 샴푸하는 건 아침에 하시잖아요. 그때가 되게 바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일 진짜 5분도 걸리지 한 3분 정도면 슥슥슥슥 이렇게 수세미로 살짝살짝 닦아주시고 물로만 헹궈주시고 그렇게만 하면 크게 막 욕실 청소를 막 오늘 마음 잡아서 해야지 막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참 좋은 점이고요. 바닥 청소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해요.
오늘 미네멀한 살림법 5분만에 끝낸 욕지 청소였어요. 한번 오늘 도전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쉽고 재미있는 미니멀한 살림법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